실시간 채팅창에 오늘도 안승찬 기자 응원글을 도배가 되고 있고요. 아, 왜 중간중간에 2% 사랑해요 올라왔던데요, 왜? 네. 김상훈님, 2% 유머 싫어요. 이분 따로 저좀좀 만나서 우리 회포를 좀 풉시다요. 제가 보니까 네. 저에 대한 악플들도 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별로 가끔 가다 없는데. 보면 있어요. 막 뒤늦게 가슴 아파. 하도 좋은 게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매일 보지는 않는데 가끔씩.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 정도만 네. 제가 관리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 좀 이러지 마시고요. 저도 사실은 뭐제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하면 될것 같아서 네. 이제 한분한 분씩 한 분씩 코로나, 찍어서 이름도 적었어요. 네, 오늘은 김상훈님 호출이고요. 다음은 정프로님 화이팅. 이거 정프로 나오지도 않는데 뭐 갑자기 이분도 조금 좀 최영호님. 진짜 정프로님 좋아하시는 분인가 보다. 알겠습니다. 따로따로 만나서 저하고 이야기 좀 하시고요. 살아온 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장 백브리핑 바로 네. 시작해보죠. 안승찬 기자님,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실손보험 얘기인데 실손보험 가입하기 네. 어려워졌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실손보험 다 가입 안 했는데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없잖아요. 뉴스. 제가 실손보험이 없는데 국민들이 많이 가입했다는. 근데 네. 최근에 실손보험 진짜 가입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좀 작은 보험 회사들은 이미 몇년 전부터 아예 문 닫고 아예 받지 않기 시작했고 지금은 좀큰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팔고 있는데 최근에 변화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화생명 같은 데는 2년 내에 외래 진료를 받았다. 병원에 갔다. 그럼 안 받아. 안 받는다. 최근 2년간 병원에 갔으면 실손보험을 안 안 받는다고? 받아준다. 이게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오. 교보생명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2년 이내 병력 중에서 네.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병력 병력 있으면 안 된다. 가입한다. 이거 조금 재발할 이건 가능성이 높은 병이 뭔지는 우리가 알아서 판단한다. 그렇죠. 삼성생명은 어떤 보험사든 간에 하여튼 1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 사람 위험한 사람에서 안 받는다. 삼성화재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50만 원만 받아도 안 된다. 지난 2년간 2년간 실손보험으로? 그러니까 실손보험이든 무슨 보험이든 간에 병과 관련돼서 암 보험이든 뭐든 받으면 50만 원 넘으면 너는 안 받아준다. 그러니까 진짜 어마어마해졌는데 이 삼성화재는 이번 달부터 이게 10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기준이 강화됐어요. 와. 그러니까 물론 이 보험업법에 보험사가 자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뒤에 조건이 어떤 게 붙어 있냐면 그 조건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에. 근데 거절하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기준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금융감독원이 이게 합리적인 근거라고 볼수 있느냐. 너희 그렇겠네요. 기준 다 가지고 들어와. 뭐 이렇게 불렀다는 그런 뉴스인데 네. 이게 사실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의아해했던 게 지금 뭐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4세대 실손보험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거 아시죠? 4세대 실손보험. 요즘 팔고 있는 게 요즘 4세대죠? 이번 달부터 팔고 있는 거니까 할인 할증 개념이 들어갔다는 거죠. 병원 많이 가면 내가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도 오르고. 4세대 실손보험은 지난달까지 팔던 3세대와 비교하면 네.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달하고 달라진 게 할인 할증, 자동차 보험처럼 내가 병원에 많이 갔다. 그러면 막 할증. 막 보험료가 막 오르고 병원을 잘안 갔다 그럼 좀 깎아주고. 그럼 지난번까지는 내가 병원을 자주 갔던 안 갔던 똑같았죠. 보험료는 네, 똑같다. 나이와 그뭐 성별에 따라서 40세 남자면 얼마 이런 그러니까 내 식으로. 또래가 병원 많이 갔으면 나도 같이 보험료 올라가고 그렇죠. 내가 많이 갔어도 내 또래가 안 갔으면 네. 보험료 별로 안 오르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 너무 불리하다고 해서 이제 사실은 4세대 실손보험이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 많이 가면 할인 할증이 되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의료 쇼핑 같은 게좀 줄어들 거다. 그래서 보험회사들한테 조금 유리할 거다 해서 이제 나름 개선책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보험회사 입장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4세대 실손보험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었지.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왜안 받아주냐. 그러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조차도 안 남는다 보험회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이 4세대 실손보험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게 처음 도입된 개념이잖아요. 할인 할증이 개별 할인 할증 개인별 자동차 할인 할증 보험처럼 그 처음 도입되는 거니까 아직 우리가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할인 할증은 3년 동안 유예한다. 4세대가 네, 그렇습니다. 컨셉은 병원 많이 가면 그렇죠. 많이 오르는 건데 네.
많이 가면 많이 오르는 거를 3년 동안 유예한다. 3년 후부터만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으나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병원에 많이 가는 소비자가 와도 페널티를 못 주는 거네요. 페널티를 못 3년간은? 3년간은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험료가 오히려 3세대부터 조금 낮거든요.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팔 때가 무슨 데이터를 팔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냐 병원 의료보험이 되는 것과 의료보험이 네. 안 되는 것 두 개로 구분해서 실제로 이렇게 할증했을 때 보험료를 얼마나 높이는 게 좋으냐 이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유예 기간을 뒀어요. 둬서 그래서 우리는 유예 기간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는 팔면 그럼 우리는 유예 기간 끝나고 그렇다. 팔겠다. 못 팔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금융감독원에서 근데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는 보험회사는 가격을 높이고 싶겠죠. 진짜 안 남는가 보다. 이거는 진짜 안 남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보험회사들이 웬만하면 팔 텐데. 이건 진짜 받으면 손해인가. 이게 보네요. 예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 들은 게 제일 처음에 실손보험이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그 개발했던 직원이 포상도 맡고 막 그랬어요. 아 보험사에서? 너 진짜 훌륭한 상품을 만들었다. 그래서 포상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게 지금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계속 손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왜 이게 뭐 이렇게 될지 몰랐냐 했을 때 보험회사의 설명은 이게 사실은 보험회사 민간 보험이니까 네. 자동차 보험처럼 의무 보험도 아니고 이건 뭐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싫으면 많은 보험이니까 손해율이 많이 나면 가격을 올리면 되잖아요. 뭐 우리는 손님 별로 없어도 됩니다. 손해 나고는 못 팔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 이 실손 보험의 맹점은 너무 많은 가입자가 가입이 됐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국민보험이 돼서 국민보험이 된 거예요. 금감원이 나서서 보험료 가지고 이렇게 까탈스럽게 할 줄 몰랐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 그 사실은 이 민간보험이라 금융회사에서도 이거 뭐 해라 말아 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가입해 있고 너무 영향이 많이 미치니까 감독원에서도 가격도 많이 올리지 말고 받아주고 네가 안 받아도 되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개입을 좀 받아줘라. 네. 실손보험 좀 받아주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고. 입장이죠. 너 같으면 받아주겠냐 이놈아? 라는 게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보험회사들의 네, 입장이고. 네,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이러겠냐. 아 이거 저도 진짜 가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고 병원 가서 뭐 좀 치료하려고 하면 실손보험 혹시 있으시죠? 라는 질문 받아본 적 그럼요. 있죠. 엄청 많이 받죠. 그렇죠. 뭐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편안하게 이제 또 그 처방 내려주고 그럼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처방이 정말 그래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판단을 의사한테 맡기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근데 그걸. 이제 그럼 의사가 양심적으로 좀 해야지. 그걸 왜 그걸 그렇게 합니까라고 우리가 말을 못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드는 구조가 필수 의료 서비스라고 해서 아예 그냥 그 보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치료는 출산을 하더라도 굉장히 싸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네. 굉장히 싸게 하고 그럼 네. 의사들은 입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요한 걸 하는데 나보고 뭐 이것만 받고 하라고 그래서 그건 출산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싸게 해주시고 그 대신 비급여 요거는, 이런 거 그냥 만들어서 좀 해 그럼 거기서 이익 보면 되잖아요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뭉쳐놓은 거, 퉁쳐놓은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 의사들이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비난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래도 이거를 그동안 많이는 안 했던 이유가 그래서 의사들이 큰 돈은 안 벌거나 못 벌었던 이유가 비싸니까 네. 저절로 네. 브레이크가 걸리겠거니 해서 내버려두고 요거 돌려보는 이런 의료 구조였다가 실손보험이 등장하니까 그 브레이크가 풀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럼 의사들은 비급여는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말릴 수도 없고 맞아요. 보험회사는 막 까마치려고 그러고 맞아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논리가 또 생기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 참 실손보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체계, 의료 수가 체계의 문제도 같이 섞여 있는 거라 이건 뭐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는지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데 너무 웃으면서 얘기했나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근데 뭐 알겠습니다. 좀 우리가 웃었구나.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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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네. 이야기인. 아 이거는 진짜 중요한 뉴스입니다. 반려동물 뭐 워낙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관심들이 있을까. 뭐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런 조항을 이제 추가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된 건데 그. 그러니까 동물 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건 취급은 하지 마라 반려동물한테 뭐 이런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동물 여기서 동물의 기준이 뭘까요? 동물 동물의 기준? 네 여기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동물의 기준이 뭘까요? 여기서 동물 아 동물을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는 법적으로? 그렇지 이게 반려동물인데 그럼 어디까지가 반려동물이냐? 그러니까 나비 메뚜기 이것도 반려동물이냐? 난 키우는데 나는 아, 나비를 키운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어,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기준이 찾아보니까 네. 동물보호법 물론 조금 다르지만 동물보호법에 동물의 정의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 이렇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척추동물 척추가 야. 있어야 돼 척추. 그러니까 포유류, 포유류 조류 어류 어류까지 어류 파충류도 들어가는 거죠. 치앙서류 안 되는 게 뭐냐면 가재 갑각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갑각류 갑각류는 척추가 없으니까 안 되지. 곤충류 안 되지. 곤충 안 되고 지렁이 이런 것도 안 되고 어? 그러네요. 그런 어류까지만 되는 거네. 어류까지만 되는 거네. 아, 거기까지만 네. 거기까지만 동물로 본다. 반려동물의 카테고리로 들어간다. 아, 독특하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민법이 이번에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일단 제일 가시적인 게 물건이 아니니까 강제 집행 대상에서 제외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2018년이니까 이 평택에 살던 어떤 분이 네. 빚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재산이 압류됐어. 빨간 딱지 붙이는데. 딱지 붙이는데 그 집에 강아지가 두 마리 있었다는 거예요. 너도 이리 와. 너도 이마 대. 딱 붙였다는 너도 거죠. 너도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시장 가격이 10만 원, 15만 원에 진짜로 팔렸어요. 처분해버렸어. 물건이니까 강아지를. 그래서 이거 너무 아, 그런 무슨 일이 실제로 아닌데 있었어요? 어,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강제집행 네. 대상에 들어가는 건데 앞으로 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생기면 이제 강제집행 대상에선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주인하고 이렇게 강제로 띄어놓는 건 안 된다. 그것도 안 되고 안 빨간 딱지 붙이러 가도 개는 아, 이건 안 돼. 그렇죠. 어. 그런 변화가 생기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키우는 반려동물이 다쳤다. 네. 뭐 아니면 그러면 지금 죄목은 뇌물손괴죄. 네가 가진 죄물을 다치 파손했다. 그래가지고 병원비만 딱 지급하게 됐어. 아니면 걔가 만약 고양이나 걔가 죽었다. 그럼 시장 가격만 지불하고. 아 옆집에 있는 강아지를 내가 죽였으면. 어 실수로 죽였다. 그 강아지 얼마짜린데요? 하고 주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문제가 거예요? 거예요. 왜냐면 물건이니까 네 소유물을 문제가 된 거니까. 정신적인 피해는? 그 지금까지 못 받았죠. 근데 이제는 이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면 앞으로는 정신적인 피해 위자료까지 지급할 네.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뭐 동물 학대와 관련된. 형사처벌 이런 것도 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 채팅창에서는 그러면 네. 개를 사고 파는 거는 네. 안 되는 거냐? 되는 거냐? 사람을 사고 팔면 안 되잖아요. 네. 사람은 네. 사고 팔면 안 되고 물건은 사고 팔아도 되고 되는데. 그럼 동물은 물건이 아니면 네. 사고 팔면 지금 사고 팔고 그런 것까지는 될 거는 같은데 어쨌든 가운데 또 다른 카테고리니까 이게 사람은 아니지만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제3지대 같은 게 생기는 그런 거예요. 게 생긴다. 이게 보험에서도 이게 오늘 보험 얘기로 많이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반려동물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반려동물 다치면 병원비 지급해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손해보험사만 팔 수 있습니다. 왜 손해보험사만 팔 수 있냐면 이게 보험회사도 생명보험사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두 개가 팔 수 있는 카테고리가 딱 나눠져 있거든요. 예, 예. 생명보험사는 하여튼 생명과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거를 팔아라. 손해보험회사는 뭔가 우연한 사고에 의한 뭐 손해를 보상해주는 그렇게 네. 그렇게 두 개가 갈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자동차나 집에 불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손보사가 그렇죠. 하는 거죠. 손보사가 하는 거고 뭐 종신보험 이런 건 생보사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는데 사람용 물건용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던 실손보험이나 갑자기 병에 걸렸어. 우연한 사고로 해서 갑자기 다쳤어요. 그러는 사고에 의한 손해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이런 보험들은 실손보험, 암보험 뭐 이런 거는 재산보험이라고 해서 별도로 중간 영역을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서 화재보험사도 팔고, 팔고 생명보험사도 팔고. 팔아라.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둘 다 팔 수 있는 카테고리가 별도로 있어요. 사람이 갑자기 체계적으로 보여.
근데 우와. 지금까지는 이 반려동물 보험은 예. 손해 물건이니까 손해보험 상황 팔 수 있었잖아요. 예. 근데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면 재산보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보험사도 팔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애완동물 보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거죠. 것이다. 지금 이미 이 반려동물 보험을 재산보험으로 해야 된다는 입법도 올라가 있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도 지금 반려보험 팔고 있지만 장사가 이렇게 남는 네. 장사는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병원에 개를 데려갔는데 내가 네. 이 보험 가입했습니다. 이 개가 그 개인지 옆집 개인지 맞아. 식별할 방법이 없다. 그 보험 가입한 그 개인지. 그렇지. 그 개 동생을 데리고 온 건지. 그렇지. 그래서 지문이 그,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식별할 거죠.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약해서 그래서 뭐 굉장히 손해율이 높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보험사들 입장에 워낙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크고도 이런 게 일종의 유인 상품처럼 강아지 정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가족 네. 같은 강아지를 위해서 이 보험 하나 드시고 그럼 싼 거 하나 보험을 들게 한 다음에 종신보험 그렇죠. 강아지도 들어줬는데 가족들은 안 듣는다는 건 그렇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아내를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드십시오. 네, 그런 남편이 겁니다. 개보다도 못합니까? 그런 식으로 있겠네요. 하지 않을까. 아, 아무튼 반려동물이 그래서 이게 물건이냐 아니면 물건이냐 아니냐가 차이가 저 아는 분이 그 클래식카 네? 취미인 분이 있었어요. 클래식카. 그래서 아주 오래된 중고 수입차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죠. 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중고 수입차는 지금 장부 가격이 1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50만 원만 주고 끝낸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그분은 야, 난 이거는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이거 하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블로그에 가면 다 있다. 이거 이렇게만 보상받을 수 없다. 똑같은 거 갖고든가 아니면 많이 줘라. 그런데도 옛날 차니까 너 옛날 차니까 이거는 그렇죠.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되는 거다. 그러니 거기서 갈리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으로 보니까 네, 딱 네. 그것만 해주고 이제 넘어가는 건데 시장 가격으로만 한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클래식카도 그 제3의 범위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네, 네. 사고가 났을 때 나 위자료도 그렇죠,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범위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법 공부도 하게 되네. 또 경조 공부하다 보니까. 네, 그런 변화가 좀 재밌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키우시잖아요. 저는 반려동물 키우죠. 저희 아내가 반려동물을 키우죠. 저를 키우죠. 밥을 안 주시죠. 밥을 안 줘. 관심이 없어. 가면 가끔 사료를 주고 저한테. 아무튼 한국은행이 네. CBDC라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앙은행이 만드는 전자화폐 네, 디지털화폐 임상시험을 한번 해보겠다. 네. 임상시험을 해보려는데 누가 좀 만들어서 돌려와야 되니까 네. 그 이제 폐 돌리는 그 이제 외주 업체로 카카오를 선정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관심들이 있던데 사실은 네. 좀 전문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저도 뭐 기술적으로는 뭐 복잡하게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세 군데 회사가 이제 입찰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 또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라인플러스 네. 그리고 SKCNC 이렇게 세 군데가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라운드X 카카오 계열사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니까 라인플러스나 그라운드X가 좀 유리하지 않겠냐는 관측은 있었어요. 네이버 야. 카카오가 또 여기서도 한번 세게 붙을 것이다. 그런데 점수 결과를 봤더니 이게 네. 선정 기준이 기술 점수가 90점. 그리고 입찰 가격이 10점이에요. 네. 기술이 중요하잖아요. 기술은 1등이 네이버 라인플러스가 있고 2등이 카카오 그라운드X였어요. 근데 입찰 가격이 그 카카오의 그라운드X가 몇 점이었냐? 10점 만점 75점. 네.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서 이걸 총점에서 뒤집어 가지고 아, 가격이 싸서 가격을 엄청나게 그라운드X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의지를 표현한 거죠. 난 정말 이거 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도 안 남아도 하겠다. 우리 돈 들여서라도 하겠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번에 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제 CBDC라는 걸 처음 만드니까 예. 한국은행에서도 일종의 아이디어만 있지 기술도 없고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파트너랑 같이 어떤 식으로 실제로
화폐를 만들어서 발행을 어떻게 해서 또 환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쭉 전반적으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카카오의 그라운드X가 초반에 이 기술을 만들면 나중에 네. 실제로 CBDC가 현실화됐을 때 예. 훨씬 기술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사실 오해할 뻔했어요. 저희 우리 채팅창에서도 네. 야 이번 정부에서는 당연히 카카오가 되지 그걸 모르냐? 아 정말? 라는 그 정무감각으로 네. 똘똘 뭉치신 그런 예상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우리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네, 네. 톱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보면. 아 이건 네이버가 뽑았구나 카카오구나라고 대충 아시니까 그런 말씀 해주신 건데 그게 아니라 가격을 싸게 들어갔답니다. 네, 네. 네. 가격을 싸게 들어간 뭐 모르죠. 뭐 모르는 문제인데 가격 점수에서 뒤집어댑니다. 얼마나 낮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의 백브리핑도 매우 유익하고 즐거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요새 칭찬해 주기가 이제 불안하네. 뭐 다 이제 안 기자만 좋다 그러고 뭐. 오래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네. 안 기자도 네. 나중에 분명히 저도 오래 해도 어느 날부터 최 기자 오면 앞으로 시달릴까요? 그런 날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들으시고 일당백 인터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